제가 여기 와본 적 있나요? 저는 처음이죠. 너는 처음이야. 어릴 때도 나는 많이 와봤고 네. 어릴 때 몇 번 왔을 거야. 아마 오징어 사러.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네요. 대화도 없이 그냥. 아버님.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그냥 좌회전해. 여기서 그냥 좌회전해. 좌회전이요? 좌회전이요? 내비가 우회전이라고 방금. 내비에는 제가 내비 나오는 대로 그냥 갈게요. 공부로. 네. 제가 내비 나오는 대로 그냥 갈게요. 공부로. 네. 아버님 말씀이 없다. 우와, 도로가 막혔어. 와, 맞네, 차. 아니, 일이 오는 게 아니었어. 일이 오는 게 아니었어. 아까 그게 나은데. 절로 나가면 되죠, 그러면. 네. 그 더 빠른 길이 나와. 가볼게요. 그래. 우회전이야? 차, 여기서 우회전. 저 끝까지 가. 계속 직진. 계속 직진. 여기 비어 있잖아. 진짜. 진짜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 길이 더 빠르네요. 빠르지. 저 신호 지나서도 우측으로부터 지하로 들어가지 마. 옆길로요. 내 안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고 그래가지고요. 나는 너하고는 평생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없잖아. 둘은 없죠. 끝에 차선까지 탈 필요 없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쭉 끝까지 우차선으로 가다가 네. 저 끝에 가서 끼어. 단호하시네 아주. 바짝 붙으라. 바짝 붙으라. 어디로요? 차선 하나 저쪽으로 더 바꿔도 괜찮아. 아니 우회전 해야 되는데요? 190m.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차가 많거든 신호에. 2차선으로 쭉 가. 2차선으로 쭉 가. 경포대로 그럼 바로 가는 거냐? 경포대로 그럼 바로 가는 거냐? 아, 네. 강릉으로? 백숙집 뭐 유명한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한번 그러지. 가보려고요. 어색해. 난 비타민을 먹어야 되니까 과일을 좀 먹자. 아들 먹이라고 분인데. 안 먹을래? 네, 전 안 먹어 버릇해서. 아침에? 네.
너 그럼 비타민을 못 먹겠구나. 어휴, 빈속이라. 네네.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 저녁에 먹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먹어주는 것도 괜찮아. 용인 휴게소까지 막힐 거야 아마. 네. 그 휴게소 지나면 풀려. 양양고속도로는 진짜 안 막히겠네. 그쪽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양양까지 2시간 이상 걸린 적이 거의 없거든. 강릉이면 이 길이 빨라. 여기 카메라가 많아. 네. 휴게소까지 많이 안 달리는 게 좋아. 네. 맛있네. 오. 천천히 가. 잡으셨어? 못 봤다 하셔가지고. 그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그거 몇 알 먹고 비타민 먹고 또 먹어. 비타민. 야, 이 아침에 비타민을 다 먹어보네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비타민을 못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줘야 돼. 아니, 내 나이에 지금 당화혈색소가 5.4야. 제일 낮은 게 5.5인데 나는 5.4야 지금. 5.4만 20대 수준이야. 와이퍼의 오른쪽 겁니다. 5.4만 20대 수준이야. 와이퍼의 오른쪽 겁니다. 와이퍼. 그렇지. 안개가 여기가 제일 심하네요. 아, 안개가 많은 지역이야. 아, 안개 진짜 심하네. 오. 이 주변에 골프장에 오면은 오후에 오는 게 좋아. 오전에는 늘 안개가 끼어. 네. 여기는 해 뜨네. 아, 그러네. 하늘이 맑아지고 해가 뜨네요. 점심시간이 좀 지나버렸네요. 그러네. 근데 그 능이백숙집이거든요. 엄청 유명하대요. 여기서는 사람도 많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식사 되나요? 아, 식사가 예약을 안 하셨죠? 예약은 안 했어요. 예약 안 하시면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아~ 엄마야. 저요? 다음에 오지 뭐. 다음에 온다고요? 아, 짜나. 와, 씨. 미치. 아, 못마땅하시네. 아이고. 짜나. 아, 이거 왜 예약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백숙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일부러 저기를 찾아갔는데. 짜나. 그러네, 예약을 했어야 돼. 예. 시작하시죠. 배고프지? 네, 여기 뭐 금방 가요. 10분이면 가요. 그치. 식사
술. 이 집이야? 네. 아이, 미워서는 밥 먹어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우리 편한 자리에 앉을까요? 네, 네. 여기 앉으세요. 안에 앉으세요. 어? 어.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개구리 튀김 이거 되는 거예요? 네. 이 개구리 튀김 이거 되는 거예요? 네. 개구리 튀김? 드셔보실래요? 저희 이제 개구리 전문점 저희 대표 메뉴입니다. 양마야. 우와. 튀김하고 감사합니다. 그 언젠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했더니 기회가 왔구나. 잘 됐네. 그 전에 먹어봤다고 그랬던 것 네, 같은데. 저는 뭐 프렌치나 이런 데서는 개구리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는 먹어봤는데 해외에서 한국식으로 한국에는 잘 안 먹어. 요리하는 개구리는 처음이에요. 보양식으로는 보양식이죠. 아. 옆에 계신 소금이나 이제 소세지가 이게 통째로 나오네요. 버리는 거 없이 다 먹어요? 아, 다 먹으면 돼요? 네. 야, 처음에는 조금. 와, 이거 약간 충격인데? 충격인데. 와. 와. 와우. 각 배설물 빼놓고는 다 먹는다는 식성이야. 네. 내가 원래 뭘 가리지 않는데 저도요. 이건 처음이다. 오, 무슨 맛일까? 네, 똑같죠 뭐. 야, 맛있게 먹는다 야. 맛은 있어요. 약간 생선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생선 맛이. 육류 맛이 아니라 생선 고소한 맛? 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야. 맛은 있어요. 아, 이거 맛있는데? 어? 내가 비위가 좋긴 좋은가 보다. 오, 맛있나 봐요. 오, 좋다. 이게 저거보다는 이게 맛있겠는데? 네, 이 전골에 들어있는 개구리는 진짜 좀 하드코어네요. 하드코어예요. 아이고야. 어, 잘 먹네, 이동건 아주. 야, 근데. 아이고. 얘가 아까 살아있었잖아. 너 의외로 잘 먹네. 잘 먹네, 얘가. 뭐, 못 먹는 게 없어요. 그, 너나 나나, 비위가 좋은 놈들이야. 미국에 방송은 다 보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봤어. 오! 어머니가 방송 나오시고 저는 주변에서 엄청 미인이시다, 우아하시다 뭐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나한테도 누가 그러더라. 근데 뭐 지난번에 네 엄마하고 나와서 뭐 나를 조금 씹더라. 그걸 계속 두 번, 세 번 봤어. 다운 받아놨다. 옛날에 연예인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빠가 만나서 뭐 식사하러 가자. 몇 시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아들이.
근데 막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늦었다고. 요즘 안 되지.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막 속이 터져요. 네. 근데 아마 네가 그때도 아버지하고 좀 사이가 조금 끌끄러웠을 때일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아버지하고 밥 먹기가 썩 내키지 않아서 꾸물꾸물꾸물 하다가 늦은 것 같이 아마 그렇게 보여서 내가 성질 냈을 거야. 아... 그냥 아버지 치레짐작으로. 그리고 너한테 그렇게 똑같은 약속에서 늦었다고 성질을 여러 번 안 냈을 거야. 네. 왜냐? 한 번 교훈을 딱 주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내가 성질 안 낸다니까. 네. 내 성격이. 나는 약속을 어긴 데 대한 교훈 겸 징계를 한 건데. 그렇죠. 가능하면 약속을 안 하려고 했고. 약속을 안 하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오라. 늦은 네가 오른 게 아니잖아. 그때 내가 그랬다면 그래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나요? 사실이 아니, 아니라거나. 지금 비타민 타임이야. 지금 비타민 타임이야. 아, 경포대. 이렇게는 여기가 바다구나. 경포 해수욕장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있네요. 겨울바다. 덕분에 겨울 바다로 보겠구나.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겨울 바다. 와, 겨울 바다가 근사하네요. 아. 근사해. 아, 소나무 너무 이쁘다. 와. 아, 예쁘다, 예뻐. 강릉 앞바다를 와. 오랜만에 와봤구나. 이야, 좋다. 와. 되게 단단하네요. 그러네. 네. 아, 파도가 좋다. 진짜 좋네. 응? 이게 디카예요? 디카야. 어, 카메라를 갖고 오셨네. 디카인데 렌즈가. 아마추어스 사진작가 협회 회원이에요. 아, 아 진짜? 관심이 다양하게 있으시구나, 아버님이. 어? 아, 좋다. 바닷가에 가서 사진 찍어야지. 네? 응. 바닷가에 가서 사진 찍어야지. 네? 응. 가까이 가야 돼요? 응. 파도를 같이 넣어야지. 진짜 좋네. 앞에 서봐. 앞에 서봐. 뒤도 보고 섰어. 그쪽으로 볼 게 아니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돌아서 봐. 돌아서. 이쪽을 봐봐. 저기. 바다를 보고 싶은데? 아니? 어디를 봐? 아니, 아니야. 사진은 이게 나. 오케이. 우와. 좋아. 아, 확실히. 야, 멋있다. 작품 사진 같아. 너무 멋있다. 들리지? 아, 확실히 잘 찍으셨네. 어, 옛날에 때렸을 때. 30년 만에. 오케이. 찍어드릴게요. 너무 멀어. 한 2m만 앞으로 와봐. 너무 멀어. 한 2m만 앞으로 와봐. 내가 사람이 적게 나왔지. 더 앞으로 더.
아니요, 저한테 맡기세요. 아니? 뭔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게요.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게요. 아. 예. 네. 아, 이렇게? 손이 너무 이렇게, 너무 지금, 너무 장군이에요. 찍어주는 건 잘 찍는데, 지키는 건 잘 못 지켜. 저거 봐, 웃으시잖아. 당겨졌나? 네, 하나만요. 아, 포즈도. 어, 그 바다 쪽 보시는 거 좋아요. 어.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어, 멋있다. 멋있다. 응. 오, 잘 지웠네. 바다가 봐요. 그렇지. 아, 저 최고야. 어? 일본 게 좋아? 예. 제가 여기 와본 적 있나요? 저는 처음이죠. 너는 처음이야. 어릴 때도 나는 많이 와봤고. 예. 어릴 때 몇 번 왔을 거야, 아마 오징어사로. 어,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네요. 아, 아, 방금 그만 순두부찌개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니, 아니,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가 좀 쉽다 그래서. 순두부 맛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요? 순두부가 좀 수월하다 그래서 여기 두부 뭐 이런 거 어. 사가지고 순두부찌개 끓여보려고요. 끓이기는 쉬울 자. 거야. 그래요? 네. 뭐 정 모르겠으면 어머니한테 전화하죠 뭐. 그래도 되고. 네. 아, 순두부. 어쩌나. 아, 걱정이다. 안녕하세요. 딸린모가 청소기 그랬어. 네. 아이고, 아버지랑 왔어요. 어, 아버지랑 왔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 아니, 여기 야채부터 사야 돼요. 아, 야채부터? 야채부터 사야 돼요. 아, 야채부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살지 모르겠나 봐. 사장님, 순두부찌개 하고 싶은데 뭐 사가면 될까요? 순두부찌개? 네. 모를 땐 물어봐야죠. 냉이 들어가야 되죠. 냉이 좀 들어가면 맛있고요. 예. 네, 냉이 좀 들어가야 네. 되고 뭐 고추 조금 넣으면 되고. 고추를 넣어요? 되고. 고추를 넣어요? 고추. 잘라서? 안 매운 거 있나요? 네, 안 매운 거. 매운 걸, 네. 걸 안 드시나 봐요. 못 먹어요. 이 안에 두부집이 있나요? 예,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이쪽으로 가면 나와요? 네, 일로 가다 보면. 예. 나가다 보면 두부 공장이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둘이 먹을 거니까 조금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네, 이거 넣으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잖아. 이것만 드리면 되죠? 예. 예. 5,000원 드려도 돼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두부에 냉이에 고추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뭐. 냉이 가만히 있자. 된장이 있어요? 된장 안 들어가나? 된장 고추장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안 들어간대? 네. 아, 순두부에 그냥.
간장? 걱정되네. 간장은 양념 간장을. 간장은 예. 이 집에 두 집이다. 있을 이 거예요. 이 집에 두 집이다. 어 여기 두부다. 어. 아 즉석 두부가 있네. 계세요? 사장님 두부집에 어디 갔어요? 아 빈 아 셀프예요. 아 셀프예요. 아 셀프예요. 아 셀프. 순두부 2,000원. 이거 하면 되지 않아요? 어, 여기 돈 놓고 가면 된다. 어, 여기 돈 놓고 가면 된다. 이게 순두부야. 그거 하나 사면 될 것 같아요. 어, 여기 2,000원 넣어. 와 셀프 시스템이네. 셀프라. 여기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이분 다 됐어. 와 이건 뭐야? 전집이네. 안녕하세요. 이게 올 줄 몰랐네. 너무 반가워요. 네. 사진 한 편 찍으면 안 될까요? 돼요, 돼요. 네, 네. 아버지가 흐뭇해하시네. 휴대폰 주세요. 찍어드릴게요. 네, 네 찍어드릴게요. 네. 네. 아니 찍어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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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 좋으셔서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저 좀 주세요 아니 됐어 내가 드릴게 네 수고하세요 네 야 여기 회센터네 여기가 예, 크네요 저녁에 오면 좋겠네 안녕하세요 네 잘 생겼다 저희 회가 예 네네 예 애비 안 닮았죠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닮았는데요. 아. 돔도 있어요, 돔? 뭐 있어요? 돔, 참돔. 아, 참돔 최고죠. 참돔도 겨울에는 괜찮아. 돔 전문가. 아, 배는 최고지. 참돔이. 참돔 있고요. 어디 있어요? 한번 인물 좀 봐요. 인물 좀 봐요. 인물 좀 봐요. 아, 그러네. 오, 참돔이네. 너무 크네. 배는 돔이라 해야 되지. 오. 제일 네. 제일 좋은 놈으로 인물 좋은 놈으로 하나 잡아주세요. 여긴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네. 어, 어머니 뭐 사다 드릴 거 없을까요? 가만 있자. 너는 뭐 생각해 놓은 게 없나? 여기 왔으니까. 뭘 좋아하실까요? 가보자 한번. 어머니 선물 구매. 여기 한번 보지 뭐. 여기 한번 보지 뭐. 그놈을 강릉에 왔으니까 오징어밖에 살 게 없다 사실은. 아 명태. 황태. 황태. 엄마 선물로 오징어를 갖다 주면. 그렇죠. 그거보다는 오징어를 더 좋아할 걸 네 엄마가. 그래요? 어. 모르나? 네 엄마 오징어 잘 먹는데. 좋아해. 실라나? 오징어 하나 사자. 열 마리만 줘요. 열 마리 너무 많지 않아요? 열 마리 안 많아. 안 많아. 금방 먹어. 오. 그거 네 엄마 엄청 좋아해. 그래요? 그거 네 엄마 엄청 좋아해. 그래요? 어. 오징어 한 축 갖다 주면 나는 한 마리도 못 먹어. 네 엄마가 다 먹고. 좋아하셔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머니가 이거 선물이라고 오징어 드리면 좋아할까요? 좋아해. 좋아해? 좋아, 좋아해. 잘 드세요? 여자들은 대부분 오징어 다 좋아해. 아, 여자들은 대부분 오징어 다 좋아해. 아, 실제로 좋아하세요? 네. 어, 다행이네. 좋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